네, 안녕하십니까. 설경구입니다. 네, 올해 그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서 선공개가 됐던 나를 구하지 마세요.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아이의 시선으로 날카롭고 또 아프지만 또 따뜻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. 이 영화를 보고 살아갈 용기를 갖고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. 여러분도 극장에 오셔서 9월 3일날 나를 구하지 마세요를 직접 관람하시면서 큰 용기와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와 긴 장마 건강 잘 챙기시고 9월 3일 기억하셨다가 나를 구하지 마세요. 꼭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배우 조진웅입니다. 이번 영화 나를 구하지 마세요는 따뜻하고 그리고 뭉클한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고 많은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아릿한 뭉클함도 함께 곁들여지는 그런 좋은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극장에 오셔서 저와 같은 감동을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9월 3일 극장에서 개봉하니까요.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영화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저 조진웅도 나를 구하지 마세요.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유야, 아빠 보러 갈까? 전 박선희. 아빠 미운데 보고 싶은가 봐. 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. 나를 구하지 마세요.